대형 풍차를 또 보게 됐네. 왠지 친근한 느낌이야. 네 기분 이해해. 몬드는 오랜만이지? 아니, 생각해봐. 풍차도 일종의 대풍 기관이잖아. 머리를 좀 써봐.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대풍 기관이랑 타이나리! 사이노! 이쪽이야! 너희가 나타나줘서 다행이야. 모처럼 온 여행인데 또 약초 배합을 계량할 생각뿐이라니. 여기선 셋 다 새로운 신분을 쓰기로 했잖아. 새로운 신분이 뭔데? 난 사막 탐사에 뛰어난 모험가 사이노. 타이나리는 보물 사냥단의 기술 자문. 콜레이는 떠돌이 음악가야. 완전 재밌어. 아주 꼼꼼한 것 같아. 모험가, 기술 자문, 그리고 음악가 모두 만족하고 있어. 고마워. 타이나리, 저번에 길에서 본 두 발로 걷는 흰 생물체가 페이몬이었나? 언제? 성문을 지나온 날 말이야. 잘못 본 거겠지. 모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거 아니야? 난 날아다니잖아. 걸어다닌 적은 한 번도 없는걸? 그렇구나. 난 또 페이몬이 낙낙베리를 많이 먹은 줄 알았지. 안 웃겨? 낙낙베리를 먹고 땅에 낙하한 거야. 그동안 나에 대한 편견이 계속 쌓인 모양이네. 몬드에 온 뒤로 사이노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수메르에 있을 때랑 느낌이 다르네. 난 모험가 사이노니까. 안 웃겨? 알겠어. 다시 소개할게. 예전에는 태풍기관 사이노였지만 지금부터는 날 모험가 사이노로 대해줘. 높이 쌓기.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식 이름이 왜 높이 쌓기일까? 흔히 볼 수 있는 장명법이 아니잖아. 그럼 낮게 쌓기도 있는 건가? 사이노, 넌? 콜레이의 호송 담당이야. 핑계! 이건 진짜 핑계예요.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 스킨을 주문 제작하러 왔어. 그럼 세상의 길이 전해질 유일무이한 걸작에 대한 보수는? 아마 그 정도 걸작은 아닐 거야. 내 카드 뒷면에 들어갈 만한 그림이라면 엄청난 걸작이 될 게 분명해.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내버려둬. 카드 게임 애호가들은 다 저러더라. 일종의 신앙 같은 건가? 그럼 농담 몇 개만 더 들려줘. 농담? 내 농담이 마음에 든 거야? 꽤 마음에 들어. 하지만 전혀 안 웃었잖아. 웃고 안 웃고는 또 다른 문제지? 난 재밌었어. 훌륭한 농담은 웃기지 않아도 되는 거였군. 설탕, 콜레이, 어쩐 일로 왔어? 콜레이, 오기 전에 콜 해야지. 부탁이니까 그런 썰렁한 말장난은 제발 그만해. 이런 걸로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몬드에 온 뒤부터 콜레이가 더 자주 툴툴거리는 것 같지 않아? 응,
그런 것 같네. 여행하면서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건 몸과 마음에 이로운 일이지. 처음 만났을 때 콜레이는 행복이나 활기 같은 건 모르는 아이였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비늘병이 완치된 건 콜레이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몬드에 식물과 화가를 찾으러 왔다는 건 다 핑계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콜레이와 일곱 성인의 소환 둘 다 중요하거든. 이럴 때는 그냥 인정하라고. 그래 맞아. 걱정된 건 사실이야. 콜레이가 몰래 몬드에 몇 번 다녀갔는데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거든. 우리 셋은 남매에 더 가깝지. 아무런 학문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남매 관계 말이야. 인정하기 싫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이해해. 나도 여동생이 있거든. 오빠가 동생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럼 둘 중에 누가 형이야?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나이로 따지면 당연히 내가 형님이지. 타이나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야. 정신적으로 좀 더 어린 네가 동생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콜레이를 누님으로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형님이나 누님으로 인정하는 건 카드게임에서 후궁을 뽑았을 때뿐이야. 새로운 펜팔 친구가 생겼나 보네. 타이나리 스승님! 사이노 씨! 펜을 팔면 펜팔 친구가 생기나? 몬드에서 우리 수메르인들의 이미지는 완전 박살나버렸네. 난 몬드가 좋으니까 상관없어. 여기 드래곤이 딱 내 스타일이야. 참, 여행자, 이 카드는 너한테 주는 거야. 사이노가 너에게도 주고 싶대. 아마 이 특별한 카드로 너와 듀얼을 하려는 거겠지? 난 엄청 강한데? 도전할 자신 있어? 너무 자신만만한데? 우리가 놀라버리자! 몬드에선 윈드블룸 축제 때 중요한 사람에게 바람의 꽃을 선물한다던데 저한텐 여러분이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타이나리는 우리가 학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면서 우리랑 논문도 같이 안 쓰겠대. 학문적 가족이 아닌 평범한 형제자매도 괜찮잖아. 네! 여기가 바로 바람드래곤의 폐허구나. 풍마룡은 어느 쪽 하늘에서 나타날까? 어? 저기... 누구냐? 죄송해요. 일부러 방해한 건 아니에요. 미안. 습관적으로 그만. 넌 몬드 사람이지? 난 사이노야. 여행은 내가 오히려 널 방해한 거지. 저기... 혹시 뭔가 찾고 있나요? 풍마룡을 기다리고 있어. 사진기까지 설치하셨네요. 풍마룡의 모습을 찍어서 의뢰한 화가에게 보여줄 거거든. 그렇군요. 저도 도울게요. 풍마룡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출몰 주기가 대충 어떻게 돼? 아, 자료부터 찾아볼 걸 그랬어요. 잠깐만요. 노트를 확인해 볼게요. 저 사이노 씨 계속 고개를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괜찮아. 난 강하니까. 내 목은 버틸 수 있어. 아니요. 역시 앉는 게 좋겠어요. 제가 가져온 담요를 빌려드릴게요. 난 괜찮아. 그럼 이상하네. 왜 나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거지? 오랜만이야 사이노. 윈드블룸 축제 기간에 몬드에서 널 만나다니 정말 놀랐어. 리사 선배라면 제가 몬드에 왔다는 걸 진작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역시 안 통하네. 근데 굳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을 테니까. 네, 선생님 말씀처럼 같은 의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죠. 키루스 선생님은 늘 시적인 표현을 쓰시곤 했지. 그런 점은 내가 더 많이 이어받은 것 같고, 사이노 넌... 선생님의 재치있고 별난 면을 이어받았지. 전 지금 대풍기관이니까 그런 말은 안 어울려요, 선배. 하이게그도 제가 선생님보다 한 수 위고요. 그래? 몬드에서는 모험가 사인노를 지낸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렇죠. 지금 이 계절의 몬드 꽤 아름답지?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번 여행으로 선배가 퇴학하고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난 언제나 현명하니까. 선생님도 선배처럼 융통성이 있으셨다면 지나온 생을 훨씬 편하게 사셨겠죠. 과한 고집은 득이 될 게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사임하셨다고 이젠 험담도 다 하네. 정말 많이 변하긴 하셨나 봐. 학자들은 고집스러워지기 마련이지. 난 네가 그런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주 와서 몬드의 자유를 느껴봤으면 해. 콜레의 일은 들었어. 어렸을 때의 일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보니까 훨씬 나아졌더라. 넌 콜레의 선배라고도 할 수 있잖아? 너희는 꽤 닮았어. 헤르마누비스의 힘도 널 힘들게 했었지. 다 지난 일이에요. 상부의 기대와 달리 선생님은 사막 출신인 절, 제사장의 힘을 실험하는 실험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절 거둬주셨고 여러 지식과 수메레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넌 아주 재능이지만 재능이 저주가 될 때도 있어. 그래도 학생이자 양자인 네가 있어서 선생님의 고집이 그나마 꺾인 거겠지. 선배로서 정말 기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진지한 대화로 흘러가는 느낌이 새삼 그리워지네. 엄밀히 말하면 선배도 우리의 일원이고 큰 누님 같은 존재예요. 누님이 아버지의 말투를 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럼 선배 말고 니사 누나라고 불러야지. 그건 사양할게요. 그런 건 어떻게, 어렸을 때랑 달라진 게 없네. 카드 뒷면의 새로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내 덱과 아주 잘 어울려. 너도 받았지? 새로 바뀐 카드로 게임 한 판 할까? 모두 비켜! 아직 충분히... 너무 방심하진 마. 여기까지다! 네 죄의 무게를 재주지! 예상했던 대로... 좋은 판단이야. 육성공포 바람균이 심판 실패. 가라! 패자는 말이 없지. 나쁘지 않았어. 이따가 한 판 더 하자. 마땅한 승리였어.